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종합주가 시황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에. 자, 수익률인데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자, 바로 요 수익률은요, 자, 미국 S&P,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국제유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자, 제가 뭐 그전에 시황분석, 종합주가에 대해서 뭐 많은 시황분석을 내렸죠. 자, 이번에도 종합주가가 대폭락이 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어느 애널리스트들이 단한 명도 예측하지 못했던 걸 저는 최고 고점에서 정확하게 찍어드렸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뭐 매일 그 종합주가 시황 분석에 대해서 제가 시황 분석을 작년까지만 해도 내드렸는데, 앵벌이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다 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종합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째 바로 조금 전에 녹음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종합주가 엄청나게 빠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피눈물을 흘리게 될수 있는 그런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인데, 종합주가에 대해서는 저처럼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건 장담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동안에 시황 분석을 내렸던 거에 대한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면서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S&P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파워포인트는 제가 잠시 뭐 끄든가 아니면은 그냥 위에다가 자료를 겹쳐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해서 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자료예요. 자, 2020년 4월 17일 보십시오. 자, 두 번에 걸쳐서 종합주가 상승세를 거론했다. 카페 회원님은 조정 시 분할 매수를 할수 있고요. 아직 손절칠 시기가 아니니 강력하게 홀딩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급락장은 아니다. 이번 급락장에 아직 매수를 못한 사람은 추가 급락을 기대하겠지만, 절대 아직은 종합주가 1400포인트는 오지 않는다. 꿈도 꾸지 마라. 대공황은 절대 지금은 아니다. 대공황은 지금 절대 오지 않는다. 저희 카페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강한 상승장을 거론했다. 명심해라. 자, 종합주가 1860, 1893 오늘 도전 들어갑니다. 라고 제가 미리 예측드렸습니다. 4월 17일이면 대충 요때쯤 되는 것 같아요. 요때쯤. 아, 요거는 S&P네요. 잠깐만요. 4월 17일이니까 대략 요때쯤 될 겁니다. 요때. 자, 요때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860, 1893 오늘 도전 들어간다. 바로 요때가 1893이 여기입니다. 4월 17일이니까 요 날이네요. 아,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이때 하방 압력을 받아도 1810만 지지하면 강력하게 홀딩해라. 자, 1810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구간이다. 4월 17일 이후로 1810이 깨졌나요? 한 번도 안 깨졌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 반등권이 왔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요 날입니다. 또 추가 분석을 제가 내드렸어요. 자, 4월 17일입니다. 강한 상승장이 온다. 조정이 와도 홀딩이 원칙이다. 제 분석대로 1860, 1893을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1893 대충 여기 되죠. 자, 여기가 1900입니다. 자, 돌파했죠. 자, 돌파하면 1950까지 상승 돌파, 그 다음에 1997, 2000까지
상승 추세를 탈 구간이 다가온다. 이번 주는 아니다. 자, 2000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50을 돌파를 하면, 자, 1950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1950이에요. 여기가 1950입니다. 자, 여기를 돌파를 하면, 자, 2000까지 상승 추세를 탈 구간이 다가오는데, 이번 주는 아니다. 결국은 이번 주, 결국 2000 돌파 못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2000까지 정확히 갔습니다. 정확하죠? 자, 2000까지 상승 추세를 탈 구간이 다가온다. 이번 주는 아니다. 자, 다음 주 반등 시도를 할 구간이거나 절대 1800포인트가, 아, 이거 왜 이래? 아이고, 제가 이거 뭘 잘못 눌렀네. 아이, 참. 자, 수요일 분석대로 1954를 돌파를 하면 2000포인트까지 홀딩해라. 자, 2000포인트까지 홀딩했죠. 제 예측대로 정확히 움직이죠. 자, 이번 이후 분석은 수요일 날 이후로 알려주겠다. 자, 저처럼 이렇게. 자, 이번 주는 절대 가지 못한다. 2000못 간다. 기대도 하지 마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4월 17일 날 아침 9시 20분입니다. 자, 분석대로 오늘 장에 강하게 갭상을 쳤습니다. 자, 이런 시황 분석이고요. 제가 이때서부터 뭐라고 얘기했던가? 자, 2000포인트까지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물 매수하고 콜옵션 매수해라. 자, 그리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2000까지 강하게 홀딩해라. 절대 손절치지 마라. 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시황 분석을 내리는가, 2000포인트를 다음 주에 넘느냐, 못 넘느냐, 자, 그것만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포인트, 205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만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고요. 자, 이제 보유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간입니다. 올라가는 장이면은요, 자,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올라가는 장이면 절대 이건 무조건입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려 그러면은요, 하락장이면 올라가는 장이다. 그러면은 절대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입니다. 절대 1860포인트를 종가상 깨면 안 됩니다. 깨지면은요, 종가상 깨지고 거기를 회복을 못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정도만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올라가는 장이면 절대 1860포인트를 깨지 않습니다. 종가상. 이게 깨지면 여러분들 위험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를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조종이 올 수는 있지만 대공황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1860포인트를 깨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이제 제가 S&P를 어떻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드렸는가,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부터 먼저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 제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자리가, 아, 이게 그 해외 선물 차트가 지금 이 컴퓨터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복사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복사를 했는데요. 자, 저는 단한 번도 S&P, 그 다음에 다우지수, 국제유가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오죽했으면 제가 이날 대공황의 첫 번째 신호탄이 왔다라고 제가 글쓴 날이 이날 아닙니까? 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을 때에 요 날이요, 요 날. 요 날, 월가 애들이 하락장에다가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파생 상품으로 엄청나게 배팅하는 거, 이거를 제가 파악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어제 야간장에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2월 26일 날입니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글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폭락이 왔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에서, 최고 고점에서 시황 분석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뭐, 그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우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뭐 다우지수 그 고액 자산가들이 엄청나게 이번에 돈 벌었다. 뭐 몇백조를 벌은 거로 나오죠. 아, 그 자료를 제가 좀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네요. 오늘 여러분들 뭐 뉴스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알 거예요. 고액 자산가들이 엄청나게 돈 벌었다 이번 하락장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파생상품으로 배팅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대폭락 경제 대공황 첫 번째 신호탄이 이날 터졌다라고 제가 글쓴거 아닙니까?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드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저렇게 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얘기한 사람 단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도 세상이 저를 알아주지 못하는 게참 한심스러운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자료 앞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 아까 그 자료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공지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자, S&P를 제가 어떻게 시황 분석을 했는가? 자, 코스피 분석대로 움직인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날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다가 자료를 잠시 빼놓겠습니다. 아이, 참.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요때입니다, 요때. 자, 똑같은 날이에요. S&P. 자, 요때입니다, 요때. 4월 17일이면 요때죠. 자, 요때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S&P 종가 2829 분석대로 움직인다. 2920까지 강력하게 홀딩하라. 자, 4월 17일이에요. 벌써 이미 한달반 전입니다. 한달반 전에. 한달반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S&P 이 댓글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댓글은요, 댓글을 수정을 하게 되면 이 시간하고 날짜가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날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4월 17일날 제가 아침 7시 29분에 뭐라고 아침장에 글 썼잖아요. 자, S&P 2920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2900, 오늘, 아까 제가 이 캡처했을 때 2943입니다. 바로 이때인데, 자, 이때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여러분들 이 상승 추세를 모르는데, 저는 2920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홀딩해라. 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리는 거,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거든요.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에요.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거는 국내 ETF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지금 미국 다우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국제 유가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2년 동안 여기 2만 몇천 원 손절 친 거밖에 없어요. 2년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 거죠. 자,
이때에 저거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2920까지 홀딩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연일 주가가 지금 이렇게 반등권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S&P입니다. S&P. 자,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리는 사람들 단한 명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S&P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이 동영상을 지금 녹음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오늘 종합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제가 시황 분석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뭔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제가 지난 한달반 동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종합주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금액을 절대 깨면 안 된다. 아직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깨지면 여러분들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종가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져야지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자, 그렇지만 저 구간을 절대 깨면 안 된다. 요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215탄입니다. 215탄.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를 보십시오. 자,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제가 240개 종목을 추천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날 같이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240개 종목을 다 매수했습니다. 자, 이때에 조금 있으면 수익률이 나올 텐데 이때 수익률의 4배, 5배, 4배, 5배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입니다. 최하 1000%짜리.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높은 종목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때 240탄을 추천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째 지금 추천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2016년도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때에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제2의 국가부도, 그 다음에 IMF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2016년도서부터 4년 동안 제가 수익률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오고 제2의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는 날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의 이 수익률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때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그리고 저를 따랐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얼만큼 많은 돈을 벌었는가.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한 자료 올시다. 자, 이것을 보시고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을 매수해라. 215탄째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00%. 왜 급등을 하는가? 지금 215탄째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두달 전서부터 얼마 다 올랐냐? 최하 100% 이상 올랐습니다. 최하. 자, 이 종목은요,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고요. 영업이익이 4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대기업이, 이 종목은 작전세력이 누가 끼어있냐? 대기업이 끼어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기업,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세 번째 투자자문사, 네 번째 자산운용사가 지금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가 막힌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12,000원입니다. 12,000원.
12,000원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빠지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 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6,000원까지 빠지고 지금 10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이 종목은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이 전저점 6,000원을 깨고 얼마까지 하락할 수 있냐? 저는 2,000원 봅니다. 2,000원. 2,000원이면 저는 매수 들어갈 거예요. 자,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쇠폭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2,0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60이 600%입니다. 그런데 1차 목표가가 600%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까지 빠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잖아요. 2,000원 이하로 빠지면은 이건 뭐 초대박이고요. 자, 2,000원까지 빠진다라고 봤을 때이 종목의 1차 목표가를 12,000원을 잡고 2,62에서 600% 수익을 1차 목표가로 잡을 것이고요. 자, 12,000원을 돌파를 하면 오버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 종목을 4만원까지 홀딩할 겁니다. 그래서 4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원에 1차 목표가 600%, 그리고 내 잠재자산을 돌파를 하면 목표가를 얼마로 잡냐? 4만원을 잡고 2,000%의 수익을 지금 목표로, 저 또한 이 종목이 매수, 만약에 떨어지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 당연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서부터 저는 모조리 쓸어담기 시작을 할 겁니다. 2,000원 이하로 빠지면 이거 초대박이죠. 4,000%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왼쪽에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이,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종목 전저점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까지 빠졌을 때부터 저는 매수 들어가서 목표가를,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2,000원 1차 목표가, 거기에서 1차 이미 일부 매도 치고요. 조정이 오면 다시 추격 매수 들어가서 4만원까지 홀딩할 생각이다. 그래서 2,000%의 목표가를 잡을 생각인데요.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수익률이 뭐 4,000%로 넘어가는 거죠. 더블로 넘어가니까.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돈 버는 비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부비고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서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불황을 호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이 엄청난 대공황이 여러분들한테는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자그마치 2,000%입니다. 쇠폭이 터지면, 2,000원 이하로 터지면 4,000%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박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입니다. 자, 이 유튜브 보셔서 이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자, 지금은 제가 수익 사업을 당분간 안 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여기를 링크를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포스트가 나옵니다. 멤버십 후원금 제도. 자, 멤버십 후원금 제도 지금 한 종목당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요. 이 후원금 제도를 이용을 하시고요.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차츰차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는 매달 지금 18일 날 대한민국 최초로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자, 배당 공시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 최근에 이제 어저께 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저한테 후원금을 내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매달 6%. 아까 제그 1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왜 이런 꿈의 이런 배당금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됐는가? 제가 여태까지는 수익 사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 대공황, 이제 외환 위기를 맞아 전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대가 올 때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경제 파탄에 빠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이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보태서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100만 원을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태서 기존의 관성 주주와 동일하게 후원금 6%를 제가 추천했던 추천주가 최소 300% 도달할 때까지 매달 지불하겠다. 라고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6% 지불해 드리는 목적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이 만들어진 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안 된다. 평상시에는 제가 돈벌이를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때 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300%가 수익이 될 때까지 제가 연6% 지불을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기업입니다. 국민기업이 원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태까지 수익 사업을 했었던 카페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이 카페인데요. 자, 지금은 이제 제2IMF 대공황이 곧 오기 때문에 제가 수익 사업을 당분간 포기를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종합 주가를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리는가.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단한 번도 손실이 없잖아요. 자, 이 종합주가 최고점일 때이 포스트를 보십시오.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오게 될 것이다. 글쎄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많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죠? 자, 기존의 주식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요, 일부 손실을 줄이시면서 빨리빨리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제2의 신호탄이 강하게 터지면서 하락 압박을 강하게 받는 구간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종목을 살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종목 지금 6,000원에서 지금 10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은 투자 메리트 없습니다.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요, 다시 대공황이 오기 시작하면 6,000원을 깨고 2,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랬을 때 2,000%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 올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4탄입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요. 이 검정색 테두리를 잘 지켜보시면 붉은 태양 실전 240개 종목 투자 수익률이라고 나오죠.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은 날 매수해서 홀딩을 했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수익률보다요, 240개 종목입니다. 한 페이지가 이게 45개니까 240개 종목인데, 지금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4배, 5배 더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만 제가 지금 214탄째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수익률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다. 이번에는 다 1000%짜리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4탄인데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자, 이번에 종합 주가가 2000, 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는가? 2000원까지 지금 빠졌거든요. 자, 동종목은요, 연간 수익률입니다. 연간 수익률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7000원짜리입니다. 7000원. 자, 7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2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두토막 반이 난 거죠. 두토막 반. 자, 이 종목은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작전 세력들이 이미 강하게 끼어 있는 게 저한테는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제 전저점을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도 1400포인트였었을 때 20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얼마를 보느냐, 우리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그냥 1000원으로 일단 잡을 텐데 1000원 이하로 더 빠집니다. 저는 500원까지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이 7,000원이니까 내 잠재자산만 따먹고 들어가도 1200%가 넘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500원까지 빠지면 저는 당연하게 매수 들어갑니다. 1000원서부터 저는 매수 들어갈 거예요. 자, 저는 이 종목을요, 500원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1000원 이하서부터 단계별로 분할 매수 들어갈 생각인데, 이 종목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거냐? 저 7,000원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7,000원 잡아드립니다. 왜? 내 잠재자산이 7,000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500원에 매수한다 그러면은요, 1,500%의 수익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00%. 저는 1차 목표가를 1,500%, 7,000원을 잡을 것이고요, 2차 목표가를 10,000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0%의 수익을 보고 제가 이 종목을 저도 매수할 거고 저희 카페 회원님도 매수를 하게 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2016년도 6월 1일 날 나오죠. 제가 2016년도서부터 아까 제 수익률 여러분들 보셨죠? 240탄입니다. 자, 이때에 제가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엄청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그때 가면 무조건 올인해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하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대공황이 오지 않을 때니까 2016년도입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대공황이라는 얘기, 이런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기꾼 같은 놈들 얘기 듣지 말고 무조건 내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돈을 벌어라 라고 해서 2016년도에 240단을 추천을 했고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이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라. 자,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2016년도입니다. 이때 당시입니다. 4, 5년 후가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4년 동안 이 수익률 자료를 준비를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제이 수익률을 보시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한테 통째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미리 준비된 사람들은 이 엄청난 대공황이 국가 부도의 날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그럼 모든 국민들이 그걸 겪게 될 것인데, 저를 찾아오셔서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요, 남들한테는 대공황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떡고물이 또 떨어지는, 돈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들 돈 버는 비결은요,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큰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유튜브 바로 밑에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후원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전부 다이 종목 제가 2000%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내가 갖고 있는 돈 버는 능력으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이 후원금 주소 링크를 누르시면은요,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자, 국민기업입니다. 국민기업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매달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5월 18일 날도 배당이 됐습니다. 이 배당 공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자, 이제 여태까지 수익 사업을 했던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인자의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지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인데요.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대공황이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이렇게 글쓴 사람,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분석한 전문가는 단한 명도 없다. 여러분들이 증권방송 TV나 애널리스트들 아무리 찾아봐야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린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글쓴 날이 2월 26일입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넋놓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보유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손절을 짧게 짧게 끊으시고 이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자, 오른쪽 종목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공황이 오면은요, 전저점 2,000원을 깨고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건데요. 1,000원에서 저는 일단 먼저 1차 매수 들어가고요.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그 중간 금액에선 매수 안 하고 500원에서 2차 매수를 땡겨서 이 종목 목표가를 2,000%를 잡게 될 겁니다. 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500%요. 1,500%에서 1차 수익 실현하고요. 오버슈팅이 일어나게 되면 7,000원에서 오버슈팅이 일어나면 10,000원까지 홀딩을 해서 2,000%의 목표가를 잡고 저 또한 이 종목으로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 저희 카페 회원님 또한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종목이 동전주를 사셔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동전주를 사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잠재자산 대비 열토막이 날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이 500원일 때 이런 게 정말로 진정한 동전주가 되는 거죠.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13탄이요. 213탄도 대박 주식 시리즈입니다. 아주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 종목 뭐 정상적으로 제가 이전에 유료 사업을 했었으면은요.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유료 사업을 했었죠. 이 종목 제가 5천만 원은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은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잠재자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21만 원입니다. 21만 원. 자, 21만 원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 4만 5천원까지 빠졌습니다. 4만 5천원. 그러면 다섯 토막 가까이 난 거죠. 자,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정확히 100% 올랐어요. 100%. 100% 오르고 지금 약한30% 지금 주가를 반납하고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자, 이 종목은요,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가가 다시 빠져서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1,400포인트였었을 때 45,000원을 깼으니까 이번에는 4만 원을 깨고 얼마로 빠질 것인가? 저는 2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봅니다. 2만 원. 2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쇠폭이 터지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뭐 2,000%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죠. 2만 원 이하로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만 원을 잡은 겁니다. 왜 그랬는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였을 때 45,0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는데 반토막 더안 나겠습니까? 무조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만 원이면 내 잠재자산 21만 원만 찾아 먹어도 1,100%다. 1,100%. 근데 2만 원 이하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랬을 때는 뭐 쇠폭이 터지는 거죠. 그냥 1,500% 뭐만 원까지 빠지면 그냥 2,000%까지도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런 엄청난 종목. 그래서 제가 이전에 유료 그 사업을 할 때는요, 뭐 9년 가까이 유료 사업을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오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평상시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추천해서 돈벌이 했으면 됐지. 이 어려운 시기에 온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제가 추천 사업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요, 국제 유가, 그 다음에 S&P 나스닥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번 수익금입니다. 자그마치 2년치예요. 그리고 이전에 이 수익률은요, 이 수익률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240탄이라고 나오죠. 240탄. 자,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제가 240개 종목을 몽땅 샀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높은 최하 1000%, 그러니까 무조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213탄째 제가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왜 집요하게, 4년 동안 수익률을 집요하게 준비를 했는가. 이제 때가 되면, 2016년도입니다. 때가 되면,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자료는 수익률 근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는 이때에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잘만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돈 버는 비결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큰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셔야 됩니다. 인연 맺는 길. 자, 유튜브를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여기 후원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이 주소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 밑에는 제가 지금 앞으로 당분간 대공황이 끝날 때까지는 유료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안내라는 이 카페에 이 포스터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대로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를 무조건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기업 인형을 보십시오.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연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국민 기업입니다. 자, 이 배당 공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2월 26일 날입니다. 바로 요 날이에요. 자, 대공황이 터지는 첫 번째 신호탄.
자,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종합주가 오늘서부터 초급락이 올 것이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권이 왔죠. 여러분들은 제2의 IMF,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미리 선점을 하시고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재산이 10배로,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저랑 인연을 맺으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재산이 이 어려운 시기에 10배로 이상 늘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212탄입니다. 212탄.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자, 2016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경제 대공황 제2의 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엄청나게 큰 후폭풍으로 터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에 나를 만나는 모든 국민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제가 바꿔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 수익률 자료를요, 4년 동안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이렇게 4년 동안 카페 방장이 꾸준하게 수익률을 공개를 하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단한 군데도 없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2탄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인데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5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42만 원입니다. 42만 원. 잠재 자산이 42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 종목이 뭐 하나 빠진 것도 없죠. 뭐 하나 빠질 것도 하나도 없는데, 종합주가가 이렇게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번에 6만원, 6만 5천원까지 깼어요. 6만 5천원. 자, 42만원짜리가 6만 5천원까지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거의 뭐, 8토막 가까이 난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돈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 종목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고 회사의 업력, 그러니까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한 종목에 이런 종목은 최하 5천만 원을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한 종목 추천 비용이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유료 사업을 접었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세상을 만들고자 이 대공황이 오는 이런 시기에 지식인의 한 사람이 평상시에는 뭐 경기가 좋았을 때는 제가 유료 추천업을 했었지만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직장에서 다 퇴직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게 될 텐데 지식인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지금 바꾸면서 여러분들 자본이 없다라고 해도 아니면 이번 급락장에 전 재산을 잃었다라고 해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인생을 바꿔 드리겠다. 그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42만 원짜리가 6만 5천 원을 깼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약40% 정도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조정이 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무조건 이 종목은요, 2만 원까지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2만 원. 자, 2만 원까지 빠지게 되면은요, 이거 지금도 초대박이에요. 지금도 평상시 같으면은요, 평상시 같으면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당장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는데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6만 5천 원을 깨고 2만 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자, 2만 원이면은요, 목표가를 1차 어디로 잡을 것이냐? 목표가를 20만 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10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이번에 1,400포인트였었을 때도 65,0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6,500원을 65,000원을 깨고 내려갑니다. 자, 65,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고요. 1차 목표가 20만 원만 잡아도 1,000%는 거저 먹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같으면 이 종목 무조건 이한 종목으로 제 추천 금액이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5천만 원을 이전에도 이런 종목은 제가 5천만 원을 추천 금액을 잡았는데요. 지금은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돈이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번 주식시장에서 많이 손실이 분들, 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라고요.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여기 후원금 제도라고 있죠.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링크, 이 밑에는 전부 다 유료 카페입니다.